이제 제가 레이싱에 입문했어요. 레이싱. 레이싱에 입문해서 아반떼를 한대. 선수로 뛰시는 건가요? 선수로 뛰려고 해요. 뒤늦게라도 해야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니까. 아이씨 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이 차가 되게 찌글찌글해서 탕금하고 전체 도색을 싹 해서 다시 스티커를 딱 붙여야 되니까 공장을 가는 길이에요. 공장. 경기를 한번 뛰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3등 했어요. 3등. 아반떼 N9컵. 아반떼 N9컵. 아씨 경기 이름도 까먹네. 언제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3위까지? 연습은 맨날 게임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아니 군대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야 이 크러치가 잘 적응이 안 된다. 이게 수동 탄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3등을 했대. 아반떼 처음 타보면 돼? 타보지도 않고 사셨어요? 경기를 뛸 수 있게 메인터넌스를 우리가 싹 하고 컨디션 좋은 차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음번 경기에 영암에서 경기를 하는데 N9컵 포디움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1등을 하는 걸로 샴페인을 탁 터뜨리고 폼나게. 아 재밌겠다. 최고 연장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등을 하신다고요? 아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지. 영암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대회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대에서 주최하는 모터스포츠 초보자들부터 해서 프로 선수까지 경기가 있는데 밸러스터 N컵, 밸러스터 N9컵, 그리고 아반떼 N컵, 아반떼 N9컵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도 몰라. 오 액션캠 홀더가 있네.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차 좀 와주세요. 아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차가 아니라 이 차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강창원 선수라고. 자, 3번 그리드죠. 바로 77번 강창원 선수입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사실 타이어 값도 한 번 경기 나갈 때마다 뭐 79만 몇천 원 하더라고. 80만 원에서 조금 빠지더라고 몇천 원이. 메인터넌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취미로 하기에는. 그래서 선수를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경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수고. 그래서 제가 비용들을 대주기로 했어요. 대신에 우리 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리를 위해서 우리 매장에 지금 입고가 돼 있는 거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게 전체 도색, 전체 칠까지 해버리겠다 해서 지금 공장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일단 공장에 가서 나머지 촬영을 좀 이어가 볼게요.
아이고 씨. 제가 이걸 못 내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힘들어. 자, 이제 저희 레이싱카는 데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 다 판금을 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차는 이제 경기에 뛰는 차기 때문에 사실 매 경기 때마다 엔진오일을 바꿔요. 엔진오일 새로 바꾸고 브레이크 플루이드 새로 바꾸고 냉각수 빼고 다시 이제 증류수를 넣어놓고 첨가제만 넣고 그리고 미션오일 바꾸고 그 정도 메인터너스를 지금 작업하려고 해요. 우리 이영담 주임이 작업할 거예요. 땡땡이 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생긴. 그거 안 해주셔야 돼요. 안 해도 돼? 왜? 100만 원. 에어필터 많이 들어? 아니, 깨끗해. 깨끗해? 네. 증류수 주문해 놨거든? 어차피 겨울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액을 넣지 않아요. 냉각 효과가 더 좋은 그냥 맹물을 넣는데 맹물을 넣긴 좀 찝찝하니까 증류수를 넣고 냉각수에다가 첨가제만. 엔진오일 먼저 교환하자고. 미션오일하고. 워시액도 안 넣을 거 아니야 이거. 무거워지니까. 워시액이 무거운 거보다는 내 뱃살이 더 무거울 것 같아. 패드도 이제 규정돼 있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그 패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물건이 도착을 안 했어요. 이건 도착하는 대로 바로 바퀴 풀러서 하고 타이어까지 다 교체해서 이제 주행을 할 거예요. 야, 수동 미션 오랜만에 본다.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너무 긴가? 네? 뭐 짧은 것보단 긴 게... 어, 나 손가락 자른 줄 알았어. 이게 500cc네? 그 병원 가면 주사기 간호사들이 뿅! 한번 쏘잖아. 넌 죽었어! 그런 느낌처럼. 쫄아! 내가 들고 있으면 술같이 보여? 선호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 부장님 짤막으로 자간자간씩 나와서 가는데요? 숨은 그림 잡기처럼. 엔진오일은 나인서클 일단 3개 넣고 찍어봐야겠네. 경기장까지 가면서 한 1000km 타니까 가서 석션으로 또 교환을 할 거거든. 시동 걸어서 오일불 나가면 바로 꺼주면 돼. 다 넣어야겠다. 4개 다 넣어야지 딱 맞겠어. 저거 그리고 부동액 장비 좀 갖다 줘봐. 요 캡 좀 확인해보고. 압력 빠지잖아 지금. 봐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넣어놓고 조금씩 빠지잖아. 그럼 캡 교환이야. 이게 캡이 상태 안 좋으면 냉각수 온도가 약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캡도 신품 불량.
뭔가 빠지면서 여기 새 그냥 맹물이 일단 먼저 들어가서 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많이 연해져가지고 5리터 정도 빼주고 이제 증류수 5리터 정도 넣어가지고 돌리고 완전히 깨끗해지면 이제 국물이 이제 냉각수로 하진 않았지만 좋네요. 좋은 성적 내시기를. 야 이것도 짜리겠는데 살. 오이씨 야. 힘들었어 나도. 아유. 엔진 미션 부동액 부동액은 그 증류수 가져오는 거에 첨가되는 건가요? 예. 스타렉스를 한 대 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일통도 담아야 되고 공구도 담아야 되고 하는데 도대체 승용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오벤을 한 대 사러 지금 강서구에 가고 있어요. 키 두 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재밌으셨어요? 아, 좀 짧아서 아쉬우실 것 같은데. 재밌어요. 밥 먹으려고 숟가락만 다 뜬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타보고 싶다. 우와, 시안이. 우와, 멋지다. 우와.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두 사인보드가 나왔죠. 자, 세 개의 불이 들어왔고 네 개, 다섯 개의 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불이 모두 꺼지면 출발합니다. 갑니다. 강창원 선수를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창원 선수가 이제 팀이 바뀐 거죠? 이제 장윤석의 내 차를 부탁해. 제가 2라운드까지는 못 봤었는데 강창원 선수가 완전히 그 차의 대칸이 바뀐 걸 보니까 새로운 게 이제 팀이 된 것 같아요. 새롭게 등장한 장윤석의 내 차를 부탁해. 88번의 이광현 선수와 77번의 강창원 선수 두 선수가 이 같은 장윤석의 내 차를 부탁해 소속이 되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데요, 내 차를 부탁해.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름들이 외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 차를 부탁해 하니까 느낌이 확 와요. 그러네요. 자, 이제 77번에 강창원 선수 이제 블로킹 라인을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많이 소진될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블락킹 라인 선택했어요. 네. 과연 이대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막판에 뭔가 강창훈 신우진 2파 후에 순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강창훈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아마데나인컵 3라운드 우승의 주인공은 아유, 고마워요. 아, 정말 고마워요. 좀 더 잘 탔어야 되는데. 어, 정신 좀 하나 주세요. 어, 어, 나.